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적는 풍수행풍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에게 평생 복을 가져다 주는 방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크게는 이사방위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출장, 파견, 여행도 해당이 되고, 작게는 약속 장소도 정할 때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사방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사방위에 대한 내용이라면 아예 제가 찍지를 않겠죠. 제 성격상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결코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상의 결과가 축적된 저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감없이 올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많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화면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 계란방이라고 되어 있고, 이사방이 출장, 파견, 여행, 약속 장소라고 되어 있고, 흔히 우리들이 문화생활을 할 때도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 계란방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명성과 올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명성과 올명성이 뭐냐라고 보면, 이렇게 본명성, 올명성 구하는 법이 있는데, 일단 본명성의 뜻이 태어난 해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이 별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관장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별을 이렇게 한문으로 적으면 좀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성학인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964년생의 본명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숫자를 전부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아니면 그냥 다 더해도 되고 하면은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 이하가 될 때까지 무조건 더하는 거죠. 10 이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요거를 대보면 다시 20이니까 10 이상이니까 요걸 한 번 더 대해줍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이 2가 나온 숫자에 남자는 무조건 11에서 이 숫자를 빼주면 바로 본명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1에서 2를 빼면 9가 되고 바로 64년생의 남자는 본명성이 9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여기 넣은 숫자에 무조건 4를 더합니다.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럼 64년생의 여자분들의 본명성은 6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기란방위를 알기 위해서는 본명성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여기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임상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딱히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게 제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최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올명성도 구해야 됩니다. 이 본명성 하나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습니다. 이 본명성 갖고 이사방위를 따지는 거는 비유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남자 여자 궁합을 보는데 정확하게 사주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띠를 놓고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용띠, 원숭이띠 둘이는 좀 안 맞겠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본명성 하나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올명성까지 해야 정확한 기란방위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명성까지 같이 구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계산을 하라면 조금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따로 뽑아놨다는 거죠. 여기 다 있죠. 여기는 기준이 양력 입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춘이 바로 2월 4일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924년도부터
77년생까지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54년생은 본명성이 남녀 구분 없이 1이고 64년은 9, 그 다음에 71년은 2, 이렇게 바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연도의 밑에 보시면 바로 본명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생들은 1978년부터 2022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98년생은 본명성이 2, 2019년생은 본명성이 8, 바로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본명성은 요 표를 보시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월명성을 구해야 되겠죠. 월명성을 구하는 방법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달을 뽑아보는 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1973년 개축생들 뒤에 이 축자 연도의 지지에 해당되는 이 축자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명성이 9고 월명성을 찾으려면 이 축자를 토대로 여기 보시면 자오묘유 진술충미 인신사이가 있는데 아까 축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73년 7월 10일생이다 했을 때 양력음력 구분 없습니다. 이거는 73년 7월 10일생이다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7일 달을 보면 군대 바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봅니다. 7월 10일이면 7월 7일 또는 8일이 소서인데 이 소서가 이 절기에 해당되는 거죠. 절기를 기준으로 보는다는 거죠. 7월 10일이니까 요때 이후죠. 그러면 7월 달이 맞습니다. 여기에 7월 달에 해당되는 거는 9죠. 월명성이 바로 7월생은 9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74년생은 9, 월명성도 7월 10일생은 9, 9, 9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두 개를 뽑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7월 10일이 아니라 7월 5일이었다. 그러면 7월 7일, 8일에 절기가 바뀌는데 7월 5일이니까 6월 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직 절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7월 5일생들은 6월 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그래서 절기 기준이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명성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면 좋죠. 다른 분들처럼 간단하게 그냥 본명성 하나 올리고 그냥 이게 맞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저도 머리 터지지만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월명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까 두 개가 나왔죠. 본명성 하나 놓고 여기에서 월명성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개 더 해볼까요? 그러면 69년생 8월 16일 69년생은 본명성 바로 4가 나왔죠. 그 다음에 기유년이죠. 연도의 지지 숫자 유자를 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 여기 있죠.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제가? 8월 10일생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가상이니까 69년 8월 10일이다 그러면 본명성 4 넣고 유자에 8월이니까 2에 해당이 되는데 2가 확실하게 맞는지는 한번 보는 거죠. 8월 10일 이니까 8월 7일이나 8월 8일 이후니까 여기 8월 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8월 1일이었다 그러면 절기가 아직 안 된 상태니까 7월 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8월 달이 2가 아니라 7월 달에 3을 보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숫자가 나왔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두 개의 숫자, 아까 본명성 숫자가 요 위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뽑은 월명성 숫자가 여기에 1부터 9까지 나오게 됩니다. 1부터 9까지 안 오고 이상한 숫자 넣으면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본명성이 3이고 월명성이 2가 나온 분들은 남쪽이 좋은 방향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남쪽이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명성이 4고 월명성이 6인 분은 북쪽이 좋은 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본명성이 6이고 월명성이 5인 분은 여기 북동하고 서쪽 그 다음에 남서쪽 세 가지 방향이 평생 기란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좋은 방향이죠. 요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엑기스입니다. 제가 콘텐츠를 올리면
풍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속인들도 그렇고 철학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다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제발 좀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이 노력해서 콘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워터마크 이거 깔라 하다가 그냥 안 깔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나에게 평생 기란 방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본명성이 5고 울명성이 3인 사람이 올해 이사를 하는데 해필 기란 방향이 남쪽이다. 그러면 요 편에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풍수 인테리어 29편에 보시면 이사하면 안 되는 방향하고 이사할 때 주의사항 또 액땜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요거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는데 해필 나에게 좋은 방향이 남쪽인데 올해는 서쪽에 대장군이 있고 남쪽에 삼살방일에서 가급적이면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향하고 안 좋은 방향이 올해 겹치는 분들은 요 29편을 참조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고민 안 하시고 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댓글에 저는 겹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 도저히 본명성 못 구하겠다 월명성 못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올리시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올리면 제가 달지를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스스로 한번 뽑아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올리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이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마구마구 눌러도 한 번밖에 안 누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